보건인가? 이제 자연관에서 그거 들어온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 사회. 이 기술자들. 오.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바나나. 바나나 언제 봐도 신기해. 왜 이렇게 클까? 바다다. 바다 아이가. 한몸이다, 한몸이다. 아, 생각보다 따뜻하네? 바다가 더 따뜻한데? 와, 바다. 나 바다 너무 좋아해. 와,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바다를 진짜 오랜만에 봐. 자, 추운 겨울바다의 쓸쓸함을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쓸쓸함? 추운 겨울바다의 쓸쓸함. 전문인데? 제가 컨셉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되냐. 바다 몇 번 바라보다가 딱 뛰어내릴 것 같은 딱 그 직전의 표정. 그거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야기 편하지? 네.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뛰어내려야 해? 그니까. 그 이유도 몰라, 눈에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네. 가볼게요. 네. 잠시만요. 겨울바다에 쓸쓸함 했어? 그 표현 안 나왔어요. 왜 이러세요? 이제 얼굴이 너무 풀렸어. 진짜 웃겨. 마음도 예뻐야 될 텐데. 이게 뭐 사람이가 한번 야, 내가 뭘 찍으면은 나왔어야 돼. 아. 모래 무지 같은 거. 와,
진짜 맛있다. 얘. 꽃게가 없네. 아. 꽃게 없어요. 물고기 좋아합니다. 서운하면 서운해. 어? 서운하다. 서운해 진짜. 서운해. 제가 온다니까 이게 다 도망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서운하고,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나한테. 괜찮아요, 형. 조심해요. 와. 와. 지금 야, 6개월 만에 남편과 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사진은 무덤까지 갖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올 일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김종구만. 야, 현대 너 그걸로 7명이 완성이 됐구만 형. 너 팜플렛이랑 찍었었는데 용기야. 그래. 얼마? 야 여기 바닷물 안 짜. 먹어봐. 너 원하면 물 맑은 거 봐봐. 안 짜 여기는. 물이 진짜 맑긴 하다. 여기 강물이라서 그래. 여기 바다 아니야. 뭐야? 도깨비. 뭐야 도깨비야 도깨비. 삐. 삐. 야 도깨비다 도깨비. 삐. 근데 문제는 남녀 주인공을 같이 하고 있어 동시에. 네, 저희가 이제 야외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들어가서 밥 먹고 그다음 우리 게임하고 원래 하던 것들 있잖아요. 일기 쓰고 그래서 그 윈터 패키지의 뭐 묘미죠? 묘미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오리지널이고 문화 짜릿하죠.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슈가 형이 같이 찍고 있어요. 여러분 형 네. 자 첫 센터로 기나립니다. 센터로 오셔 센터로. 자 아직 끝이 아니죠. 네. 아직 끝이 아니죠. 방탄소년단은 계속 더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냥 강원도 외치면 방탄형. 아, 강원도 방탄. 강원도 방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미녀와 나나
아니다 아니지. 아 이런 걸 틀리면 어떻게 하니? 아, 야수. 인여와 선녀와. 아 선녀가 선녀. 인여 뭐지? 인여와 야수. 아 야수. 아. 자 갑시다. 자 오케이 저도 할게요. 자 갑니다. 아 지금 팀은 좀 가능성이 있어. 나는 몰라. 자 미친데. 렐라 고두 까기 인여 토끼와 나무. 거북이 나 호구가 나 호구가 뭐라고요? 그래맨 킹스맨 킹스맨
진짜 이거 감각이 있는 거예요. 미쳤던 거예요. 아니 친구가 세 살이야? 야 이거 바스키 아니야? 진짜 문어 닮기도 했고. 아 이쯤 되면 우리 나야 이거. 우리 스태프분들이 그린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 힌트를 받아야 돼. 자 이 사람 힌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공주놀이를 같이 하고 싶어요. 공주놀이? 내가 진짜 부활을 잘해요. 신화 잘해서 공주놀이 시켜요. 아는 때가 이거 힘 정답이 났으면 신화를 잘하는데. 아 야 야 다음에 육포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잠깐 제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답변. 나비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알겠다. 나도 알 것 같아. 야 이 힌트로 알 수 있냐고? 형 이거 어때요? 프로필 사진 나오는 거예요. 프로필. 아 오케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편의점을 많이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힌트야? 흔한 얼굴? 빨간색 머리, 빨간색 머리. 풍선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와 잠깐만. 진짜. 빨간 머리 풍선껌이면은. 빨간 머리 풍선껌. 아 자꾸 이걸 보면서. 못 알아보는 거. 누구 맞지 않냐?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봐? Wow, 문제는 단 한 장의 초상화고요. 팀명을 매치로 가능한가요? 김지도에게는 서울의 대표 간식인 귤을 드리도록. 아 좋네요. 와 이거 우리 방에도 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게임은 색종이 게임이래요. 색종이 게임 아세요? 알죠. 이게 뭐지? 얘는 어린 시절에 종이 접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죠. 우리 한때 다 이제 코딱지 친구들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요. 알죠. 나 도깨구리 했어 파란색으로. 파란색? 아, 보라색. 보라색? 까만색. 까만색?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대형씨. 공심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여러분 학창시절 이야기 좀 해줘요. 미치아 나동일 때. 아 유치원 갈 때 제가 동생 손잡고 갔었고 다섯 살 때 제가 이사할 때 제가 밥통 들고 가던 것도 기억나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손가락 인지가 떨어져가지고요. 아직도 이게 안 됩니다. 후유증으로. 뭐랬는데? 손가락이. 몰라. 그 예전에 막 눈덩이에 돌 던지고 이런 거 하다가. 맞아. 벽돌 찍혔어. 아, 손 보면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얘기 막 이런 거. 위험한 거 되게 많이. 맞아. 뭐야 이거. 야, 5번 어떻게 하냐, 5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장난해? 개구리 하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에 끌 줄 몰라. 개구리가 너네 방탄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진짜 너네. 아니 개구리 또 뭐 쳐보면 깜깜했겠죠. 혹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취업할 때 가산점이 있어요. 아, 개구리 잡으면 스펙 돼요? 네 되죠. 우리 강원도 정선배 개구리 멀리뛰기 시합을 보라색이 팔팔하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가장 멀리 날아간 팀이 승리하고 테이블 밖을 벗어나면 실패입니다. 첫 번째 선수 제인. 오 지금 멀리 나가. 자 이거 렛츠고 제이요 나 믿어? 네, 보여줘 나 여기서. 가자 크레인. 자 제이호 선수 제이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메랑 결합이 돼서 오 예 보라 야 엎어진 거 효과는 미미했다. 아 근데 블루게리 개구리 다쳤는데 자 부상충 아니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다쳤어. 각자 개구리 흔들어가자. 자, 이제 전정국 선수부터 나옵니다. 자. 아니, 이게 한 번 삐끗 나오면 끝난다고. 개굴, 개굴! 삐, 삐, 삐. 아. 기선을 제압해드릴게요. 제가 아, 이게... 감사합니다. 빼빼 어머 어머 아 조용 뭐야? 야 뛰어 넘어가지고 아 가만 좀 참가시켜줘. 이거 레드 개구리 센데. 와 완벽한 착지였어. 에이 팔을 받자. 빼 개구리 멀리뛰기 게임은 제이오 B팀의 승리였습니다. 자, 앞에 보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상금이 겨울 간식이 되겠는데요. 간식 먹기 전에 저는 어떤 팀의 팀원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골랐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저의 팀은 바로바로 이 팀! 제이호!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전국 RM팀이었어요. 아, 잘못 줄을 잘못 썼어. 1등 팀부터 원하는 간식 3가지. 3가지만 가져가자. 태형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나왔다! 떡까지 선 넘네 진짜! 아니요 선 넘네. 솔직히 이거는 매너 할게요. 그래. 매너 해야 돼 이거는. 호떡이 호떡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솔직히 너무 미안해. 야 저거 야 호떡 배틀 한번 해라. 유자차. 4차. 아 전국대 지민 가자. 하나씩 하자. 자 그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있다! 오케이 호떡이 지 둘 다 뭐라 했던 게 둘 다 우리 호떡이 코코아 어때요? 좋지 그래 호빠이 코코아 아니야 근데 우리 호빠이 고구매하자. 와 감사합니다. 가자 좋아요. 야 그거 중에 하나만 골라가냐. 너 진짜 욕심도 없다. 자 전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아 오늘 확실합니다. 아니야 젓가락 먹었어. 여러분들
어떻게 강원도의 첫날 밤은 죽으셨나요? 네. 죽었으면 소리 질러주세요. 아, 큰일 났다. 죽은 것 같아. 여러분, 내일 어떤 죽은 일이 있을지. 내일 녹아요. 녹아 파이야. 기대하며 이만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미한테 보내면 우리. 오케이. 좋다, 좋다. 합병해? 예뻐. 오케이. 움직인다, 움직인다. 제가 아미 하면 여러분, 굿나잇 하면서. 오케이. 저 합정이를 네.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미, 준비해. 아미! 굿나잇! 오, 야, 잘 날아다닌다. 일단 저는 드라이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잠과 싸우다 이제 제가 지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였습니다. 되게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고, 하지만 칭찬받을 일은 그래도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날씨 맑은 추운. 오늘 가장 재밌었던 시간은 우리 저녁 먹은 시간은 언제더라? 네, 막국수가 너무 맛있었고 동동주도 맛있었다. 오늘 칭찬받을 일 동동주 시킨 거. 아, 이거 막 바다가 짠! 지미래 말씀 어때요? 너무 좋다. 도장 무장 참 잘했어요. 강! 야! 저 아무것도 일단 듣진 않았는데 그전부터 생겼어. 강원도에 도착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준비할 때 봤던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 촬영이 너무 기대된다는 얘기를 했고 다들 그냥 그림이 작달라서. 뭐야? 이 겨울바다를 긁는다. 이거 돌이고요. 이거 반파제고요. 오늘은 윈터 패키지 첫날. 바로 겨울바다를 갔다. 굉장히 큰 힐링이었다.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오늘 칭찬받은 일. 오늘 하루를 아주 잘 즐겼음. 막국수 맛있어요. 옥수수 동동주? 하지만 그것도 맛있었어. 호떡이 맛있었으니까 호떡을 그려야겠다. 전합적인 호떡. 오늘은 강원도에서 촬영을 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막국수를 먹었다. 하지만 한 젓가락만 먹어서 나를 칭찬해. 막국수 한 젓가락 먹어도 칭찬해.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첫날이고 그냥 와서 그냥 이제 사진 찍고 내일 이제 지와이어랑 그 요가 파이어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맘만 받고 오늘 밤을 새가지고 이제 패턴을 좀 조절을 해서 내일 좀 건강한 느낌으로 좀 갔다가 체크아웃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사진 찍는 게 재밌고 오 가네요. 여러분 어지간해. 내일은 요가 잘 받고 지워야 타고 사진을 잘 찍어서 한번 멋있는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걸 보실 때쯤이면 저는 뭘 하고 있을까? 방황 만들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구만. 오랜만에 스케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중이 생하더라고. 보조기를 풀 수가 있어가지고 풀로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강원도도 왔고 막국수도 맛있었고 다이어트 잘하고 있었는데 막국수 먹었습니다. 내일 수제 맥주로 만들러 가는데 여러분 강원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수제 맥주를 만들어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강원도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차로 기본 한 2시간, 3시간 타야 되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즐겁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윈터 패키지 첫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촬영을 했었던 거라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나도 일상이었던 게 사실 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인터 패키지로 그 많은 것들을 뭔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바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바다를 받으면 내일은 또 집 와이어를 탄다고 하는데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사실 되게 무서워하는 것들인데 자연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 이런 것들도 빨리 뭔가 해보고 즐겨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굿나잇. 전 잡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이원 스키장 정상입니다. 저희는 설상차를 타고 정상에 왔고요. 지금 이 눈 쪽에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늘이 완전 그냥 하늘 스키장. 구름 한 점 없는 날 지금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핀란드에서 스키장에서 사진 촬영 이후로 오랜만에 스키장에 오는 건데 그때는 저녁에 조명을 켜고 이렇게 촬영했는데 오늘은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눈 사이 매를 타면 보일까 말까. 갔네. 진영아 빨리 빨리 하세요. 소리 짧게 나야 돼. 3, 2, 1. 안돼. 앞쪽으로 뿌려도 돼요. 예쁘다. 하나, 둘, 셋. 예쁘다. 앉아줘. 가자. 안되면 진거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아니야 아주 위험해. 빨리 들어가 형과. 아 형현씨 진짜 불렀다. 와. 좀 여유로워지고 한가로워지면은 이렇게 스키장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번 열심히 스키랑 보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뭐지? 아이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와 진짜 느리다. 오, 빠르네. 오. 영어 좀 했어요? 아, 영어 많이 했지. 아. 와, 이게 햇빛이 눈에 반사돼가지고 와 엄청 눈이. 와 눈을 얼마만에 밟아보는지 예쁘네요. 역시 이 화려한 이 햇빛과 이 눈의 조합은 못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죠. 역시 이걸 대니까 엉덩이가 안 시렵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사 이름 선서하지. 아이 잘났다. 아니 너무 짧게 났다. 모르겠다. 야 나 나 더 어릴 것 같아. 오케이 안 쓴.
어떠세요? 어때요? 뭐가요? 기분이 어때요 오늘? 나오긴 하는 상황으로 자, 야, 기분이 오늘 어때요? 아, 기분이 매우 좋네요. 아, 기분이 매우 좋네요. 헤헤헤헤 기분이 오늘 어때? 어때, bro? 빨라. Hey, JK, 기분이 어때? 자, JK, 기분 몸으로 표현. 네, 저희가 오늘 촬영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자, 왔다. 머리가 완전 좀 올리자. 자, 우리 일곱 명이야. 자, 오케이. 자, 알아줘. 안 와. 좋아요. 자, 눈감 왔다가 뛰게요. 하나, 둘, 셋. 야! 자, 5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갑시다. 그 와이어를 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 마인드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고 이제 또 시작하면 현장에서 무서울 예정입니다. 오, 생각보다 높은데? 형 잠깐만요. 나 이건 줄 알았어. 번지 점프 해야 돼요. 와, 아, 세요. 맥주를 먹었어야지. 해야 되는데. 아, 죽겠어. 무서운 것도 무서운데. 나 무서워가지고. 배웠어. 뭐. 형, 나 요가로 왔어요, 원래. 아, 그래? 와, 몇 분이나 간다고요? 그렇게 빨라요? 맥주 마시러 다시 출발해야겠다. 탁주를 만들어 봤죠. 네, 저희는 이렇게 처음인데 또 오늘 와가지고 처음 배우는 만큼 즐겁게 한번 배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양로가 파티들 설명을 좀 드릴까. 그래서 방화적으로 하는 흐림도 있다고 한 시간을 끓여주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분이 당성분으로 싹 다 바뀌고 오리차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리차죠. 아, 맥주 효과. 네. 머리를 잘하게.
여기 딱 저희는 탁주만을 흔들던 거는 가져가서 결국 못 먹었거든요. 아. 오이 뼈 어렵더라고. 아. 신경 쓰기 힘들더라고. 네, 네. 얘를 그냥 넣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아,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뭐, 그러더라든지.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책상에 올려둬가지고. 아, 그러죠. 곰팡이 펴가지고. 네. 먹었어. 결국 먹었어. 오늘 완성되는 맥주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있어서. 제가 이제 시음을 하는데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씩 가장 맛있는 거를 좀 시음을 도와드릴까 싶습니다. 아~ 아, 맥주 공장 갈 걸. 맥주 공장 갈 걸. 무서워. 아, 야, 무서워. 야, 야, 괜찮아, 나 있어. 무섭다고 하지 마. 네가 얘기하면 더 무섭잖아.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야, 야, 머리 길어, 머리 길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자, 팔 여기 놓고. 아니, 못할 것 같다니까. 여기서 고렇게 있었네. 네. 고렇게. 출발 한 다음에 앞으로 보인 적이 붙이면 안 되고. 네. 최대한 자기 몸을 붙이고. 네. 머리. 와, 내가 번지점프를 어떻게 했을까? 자, 허리 조금 피시고. 네, 됐습니다. 네, 저 벨트 완전히 다 됐나요? 네. 정말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야, 이런 건 대체. 누가 만든 걸까? 눈 감고 있으면 다 괜찮았었구나.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야, 노을 멋있다, 야! 노을 보여요? 노을 짱멋, 짱멋. 아, 아름답네요. 긴장도 되고. 저는 하늘을 보렵니다. 그러면서 내년 소환, 그런 소망도 뭔가 빌어보고. 아, 재영! 재영! 준비됐어? 준비됐지. Are you okay? 진과 제이홉을 떨어뜨려놨구나. 나 안전장치 다 안겨야겠지? 빌이 무서워? 아, 이건 진짜 무섭다. 난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 딱 5초만 빠르대. 야, 너 그것도 했잖아, 총알맨. 아, 근데 진짜 난 이런 거는 아, 모르겠어요. 이게 날마다 다른 거 같아. 네. 하여튼 뭐가 핫인지 모르겠죠. 아, 혹시나 괜찮아. 눈 감고 있으면 괜찮아. 자, 방탄 포레버 가자. 야, 너무 슬퍼.
나 눈물 나. 아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나 무거워서 니네들보다 훨씬 뒤에 갔다야. 아니 근데 재밌는데요 되게?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눈물도 나고 숨도 안 쉬어져. 말도 못하겠고 숨도 안 쉬어지고 눈물도 나고 재밌는데? 빨개. 아니 나는 나랑 제이 형만 내려오길래 그러니까. 야 속았다 이거 몰래카메라구나. 아니 나는 안 내려간 거야 여기서 그게 났어. 무거워가지고 처음에. 야 난 몰래카메라구나 싶었다. 형 다음에 내가 무거워가지고. 맞아 네가 3등이었어. 잘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감사합니다. 좋아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뭐야 나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린 거 아니야? 야 재효 나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형이 누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봐봐요. 눌렀어? 이게 녹화지? 네. 네. 이게 뭐야? 잠시만요. 와, 진영은 녹화가 효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와. 형,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 나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야, 나 주변 보지도 못하고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짱! 이거에 대해 타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것들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 조절 가능하고 바람이 너무 세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눈물 난다. 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가하러 갈까요? 안녕. 이제 피부 좋아지는가 오늘? 바다면 피부 안 좋아졌어요. 아 이거 소금 들어가니까 맛있어? 네. 근데 지금까지 거품만 계속 먹고 있긴 한데. 취하는 거 아니야? 와. 와. 장난 아니야? 맛있네. 우와. 약간. 네. 그 땡가든이랑 땡땡이랑 합치 말자. 약간 좀 과일 맥주 그런. 그 얘네 과일 들어가는 거야? 전혀 들어가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저런 네. 오렌지 향이 나네? 조금 맛있네. 조금. 네. 허브 맥주예요 저는. 네. 진짜 맛있지. 아니 그 진짜 미터 먹어봐. 진짜 좋아. 맛있네. 아, 잠깐만. 맥주를 먹고 손 뜯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대우도 얼마나 짠 적이. 맥주는 이제 소맥 먹을 때나 먹었는데. 아, 그쵸. 저는 저 같은 경우 잘 안 먹게 되더라고 나 맥주. 와,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안 해도 그래. 좀 더 하겠지. 안 해도 돼. 힘이 더 있네요. 소맥이 됐어 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뻐. 야 이거 뭐야 이거 시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아 이렇게 빼는 거 너무 많이 만져봤어 막걸리가 이렇게 수명이 그러니까 요리는 저는 청주로만 청주로 이게 맑은 부분만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흑맥주를 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홉을 많이 넣어가지고 홉이 그 여러분들 그 벙굴 식물 식혜 만들 때 넣는 거 아니야? 그 단술 만들 때 넣는 그거 있죠? 아, 또 잡채기 이 향이 호평 네, 호평입니다 네. 더 마시면 제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제어 하지마 그림 얘기 안 했다 아니, 근데 저는 흑맥주가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흑맥 맛있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첫 기억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멤버 형님하고 같이 먹었는데 남주가 배웠냐? 네? 남주가 배웠어 아니 지영이 배웠어 아 거기? 네 바로 밑에 우리 식당인데 아, 제가 많이 접한 게 아닌데 스무 살이면은 내가 몇 번 안 먹어봤는데 지영이 흑맥주를 먹으니까 나이 들면서 좀 좋아지지 이거? 확실히 뭔가 태운 맛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네, 몰트를 태운 맛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만드실 술은 라거 흑맥주를 스타우트라고 불렀어요 아 흑맥주를 스타우트 아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흑맥주하고 스타우트 하는지 이제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 스타우트요 아 흑맥주 여기 좀 늘었네요 요거 세 가지를 오늘 이제 하실 건데요 네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된 미니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의 축소대. 그렇죠. 알레르기 축소대.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빠지게 되죠. 네. 그때 형이 만들었던 술이 오염됐던 게 네. 우린 그냥 통에 담아서 그냥 잠가놓기만 해서 그래서 오염이 됐어요. 맞아요. 기치당. 맞아요. 어디 가셨어요? 기치당. 아, 정확한. 한 잔에 술이 취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족스러워요? 네. 네. 수고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유일한 사람 나온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다 재능이 없어요. 저희 사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 이야 손목부터 가볍게 움직일게요. 어? 아픈데? 다 나왔어요. 모르겠다. 벌써 아프냐고요. 아 이거 아픈데 왜 아픈지? 그냥 병원으로 가세요. 자, 반대방향 돌려서 돌려주시고요. 이건 엄지손가락 잡고 지그시 밀어갈게요. 오, 잘한다. 좋습니다. 오늘은 되게 좋아. 아, 감사합니다. 6대 관절 다 하도록 할게요. 태풍씨, 가슴선 중앙에서 손등을 맞으면서 짜주세요. 달면 안 되나요? 둘. 정말. 애참. 많이 땅에 닿지 않고 열 바퀴 정도 돌릴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쓸만한 겁니다. 오,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성공. 하나. 이게 한 번이죠? 저 한 23번?
번씩 더. 21번. 잠 들었어. 그 멘트를 못 들었어. 어, 잠깐 좀 갔다 왔어요. 니? 예. 와, 13번인데? 13번? 어. 13번. 진짜 느리다. 너 22 쉬는구나? 아니, 난 좀 깊게 쉬었어요. 15번. 아, 오케이, 줄 섰다. 하루에 2600번 홍파거든요. 내가. 응. 야, 조금 쉬는 게 좋은 거잖아. 형이 오늘도 숨 안 쉰다. 사실 받으면 숨을 빨리 쉬는 것 같아. 나 그래. 20번도 쉽니다. 너 그렇게 몸 관리 잘하시고, 안 힘들어가지고 좋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맥주의 베이스 슬라임 같아. 슬라임. 그러니까 살 섞이도록 많이 넣어주세요. 네,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 좀 잘한다. 아이, 나는 멀리다.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냄새가 완전 다르죠. 오, 그러네요. 약간 뭐야? 옥수수 냄새 안 나요. 옥수수 영차 같은 옥수수 구운 거. 여기는 태원 맛이 확실해. 옥수수 태원 맛. 그렇죠. 대구소. 네, 대구소 포장 캐리도 옥수수. 비슷한데? 네, 비슷하죠.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잘 조사가지고 거품이랑 너무 잘 섞였어요. 근데 이 정도의 정성이면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일은 끝난 건가요? 네네네. 우리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효모예요. 아, 효모예요? 네, 효모는 끝이에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았다. 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 수고하셨대.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실 저희가 오늘 밖에서 촬영 많이 했지 않습니까? 되게 몸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 한 시간 후에 몸이 많이 유익이 되고 편해진 것 같아요. 다들 호흡을 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장수합시다. 우리 열심히 간다. 오늘부터 숨 안 쉽니다. 자, 1분 동안 호흡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맛있네요. 저 수제 맥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뭔가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에 와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편의점에서는 맥주를 많이 안 사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되게 왔으면 멤버들도 진짜 좋아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멤버들에게 한 말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순식간이었어. 지바이 솔직히 일단 석양이 되게 좋았고 그 풍경 멋있던데. 눈이 안 떠져. 숨이 안 쉬어져. 석양을 보고 싶었는데 눈물 나고. 눈물 나고 숨이 안 쉬어져. 재밌었어. 오래 살겠다. 너무 좋다. 나는 멤버들 이렇게 진짜 좋다. 그거네. 야, 이거 진짜 탄 거 봐봐. 네 명에서 떨어진 거 봐봐. 와, 그림 귀여워. 와, 정신이 났네? 요가? 요가? 아, 요가? 아, 요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건데 나 여기 있어. 야, 여기 오면 맞지? 아, 근데 즐거웠어. 진짜 즐거웠어. 나 양조장은 항상 오래 재밌어. 다음에 보자고. 형 끊어줄라는데 치즈가 안 끊어줍니다. 자연의 푸르름을 표현하고 밑에 강물 표현하고 잘 다녀와. 귀여워. 어? 일기의 시작은 뭔지 아냐? 오늘은? 스키장과 지바이어에서 잠들고 쳤던 나의 몸과 마음 요가 파이어로 릴렉스. 누가 기획하는지 정말 몰라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국이 끝난다면 꼭 다시 스키장에 가보고 싶었다. 오늘 시점 만들리 맥주 말고 요가를 선택한 것. 대성공. 이야. 제가 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죠. 야, 제대로지? 약간 그 나무 팽이 아니에요? 뭐라 한 거야? 중국은 내가 오늘 칭찬받을 거였어. 정국이를 지켜줬다. 예?
자, 제목 이 맛에 어? 이 맛에 산다? 좋지, 이 맛에 산다 좋네. 나 잡아줘. 들어가. 잡죠? 들어가. 잡죠? 에이. 해줘. 일어나서. 아. 에이. 해줘. 태태. 됐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우리가 눈을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아주 기분 저는 그 맥주 공장 간 거를 그렸습니다. 작년에는 탁주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맥주 만들었네요. 이 맥주 공장은 좀 신선했습니다. 맥주 공장 가운데 처음 가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스키장 간 거랑 우리 지바이어 탄 거를 했어요. 나름 노후를 표현해보려겠는데 어렵더라고요. 오늘 칭찬받을 일은 역시 오늘도 행복하게 잘 즐겼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즐기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night.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촬영 이틀째 날이고요. 방금 저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다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지바이어를 탔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슝 하고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놀이기구 알잖아요. 놀이기구 타면은 몸부터 가고 심장이 뒤늦게 따라오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너무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가다 보니까 몸하고 심장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덜 무서웠고, 그리고 요가도 그 제 몸이 그냥 원래 평소에 부드럽고 유연한 줄 알았는데 요가를 하고 나니까 진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콘서트 들어가기 뭐 2시간 전쯤에 먼저 요가로 이렇게 몸 풀고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야식으로 지금 회를 준비해달라고 한 상황이라서 회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맞죠? 오늘은 윈터 패키지 둘째 날 촬영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 씻고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 보는 중이다. 오늘 하이원 리조트에 가서 사진을 찍고 멤버들과 같이 즐거운 줄 잡고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보니 재밌었다. 요가도 모르는 자세나 그리고 호흡법도 배우고 나보고 호흡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한다. 영화를 보고 좋은 꿈을 꾸고 내일 또 멋있게 일어나서 사과님 먹고 스케줄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걸 보는 아미들은 2021년이겠지?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흑유기유 씻어야 되는데 씻겨주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슝아형 없이 이제 그동안 한 두 달 가까이 촬영하고 스케줄을 소화해 왔었는데 슈가형이 생각보다 없는 빈자리가 형만 클 줄 알았는데 저희도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어제 멤버들이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서 조금 다 같이 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오늘도 맥주 양조장 가서 슈가형이랑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사실 이랬던 것 같다 하니까 형도 그냥 제가 보기에 많이 즐거워 보였고 조금 무리해서 스케줄을 더 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즐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맥주 한 마시면 되게 취기가 있었나 봐요. 너무 즐거웠고 전 이만 씻고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서 바이바이.
종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고 머리가 오늘 두 번째 날이고 촬영 잘 마치고 들어와서 양치하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양치를 하고 잠들었어요. 오늘은 이 셀프캠을 틈틈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시원하니 겨울이 참 좋은 게 붓기가 빨리 빠져서 좋지. 안녕하세요, 전국TV의 전유길입니다. 오늘 게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방탄소년단인데요. 네, 전국TV인데요. 전국TV입니다. 전국TV. 네, 안녕하세요. 전국TV입니다. 전국TV에 지금 필요한 소감이 어떠세요, 전국씨? 정말 나오니까 직접 와세요. 잘 들어갑니다. 가자. 누구 오시고? 가고 싶다. 어? 화장실 넘어가고 싶다. 아, 화장실에 여기요.
긴장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놀러 온 기분이 들어서. 배달력 너무 있어서 맞지 않아요? 좋습니다. 기쁘게 있어라. 하나 둘 셋 체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 아니야 이거. 철로 돼 있어. 이런 거 세탁 어떻게 하나. 아 사실 버려야지. 얼 한 번 몇 번 쓰고 버려야지. 아이콘이라. 제야 잠깐만. 약했는데. 앞으로. 제야. 오케이 진영 나머지. 아 이거 불만이죠. 미스다. 어 진짜 와. 닦았어. 오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예쁘다.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어땠어요? 저의 유닛. 2존 플러스 3존. 2존 3존. 네. 네. 3이 가까워지는 유닛. 아니지, 종구이가 있잖아요. 종구이 25 아니야? 25지. 아, 가까워 싶네. 뭐 되게 작고 아담한 이 다락방에서 뭔가 음식 사진 찍어서 되게 좋네요. 3은 진짜 잘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오늘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뿌듯하고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 집이 이런 데가 가끔씩 이렇게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그 로망을 이번에 네. 채워준 것 같아요. 네. 대리만족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패키지가 끝이 났습니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풀리면 2021년입니다. 2021년 아미로 정말 이제 더 이제 멋진 모습으로 하루빨리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길 기다리면 2021년 하면 이제 얘기해주시면 돼요. 각자 알아서 그냥. 아, 알아서. 안 겹쳐도 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2021년 행복하자! 행복하자! 뭔가 일단 제목 안녕하세요. 형이 딱 아니까 아 속이 뭐 그냥 택시로 돈 내려야 해. 맞아. 너 평소에 한 일도 많은데 너가 이거까지 해서 쓰건지? 형님께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아, 아무것도 안 좋아하시네. 너 먹어 먹어 여기 많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위터 패키지. 아, 이제 마무리는 한우. 아. 해볼까 슬슬 공부해볼까 슬슬 공부해볼까. 좋아하자는 거야? 아 내가 본 양은 다리가 되게 많았어. 저의 오늘의 얘기는 폭력 발전기 앞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때 얘기를 썼고 이렇게 많은 수의 폭력 발전기를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칭찬받을 일, 잠을 많이 자고 나서 컨디션이 좋았다는 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기. 대관령 목장에 갔다 강원도의 날씨에 놀랐지만 풍경이 너무 멋져 좋았다. 오늘 칭찬받을 일 춥지만 촬영 잘함. 정말 대관령 강원도의 바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원도를 있으면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자 일단 저는 그림부터 안 그립니다. 글부터 적습니다. 근데 왜 어릴 때 선생님들 앞에 나는 오늘 뭐 오늘은 이런 거 왜 쓰지 말라고 했을까? 그랬었어? 금융사몽 일어나 준비를 하고 목장으로 갔다. 그림은 간단 명료하게 그려야 돼요. 이름 호비. 저희 호비. 뭔가 느낌이 있어 지금. 나 형 풍력 발전기 어때? 괜찮잖아 형. 너무 잘했는데? 오이씨 정국이한테 인정받았는데? 이 정도면 뭐 큰 칭찬인데? 잘했는데 아주. 오케이 됐어. 끝! 자 이렇게 돌아온 방탄 얘기 마지막 날입니다. 풍차가 이제 있었죠. 풍차. 저 벌써 풍차 그렸습니다. 어때요? 바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까? 추워 보이죠? 헐. 어때요? 비슷하게 그리는구나.
자, 오늘 멤버들과 영화를 치렀다. 그야말로 투모로우 이타. 스키장보다 더 춥다니 목장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복귀는 빨리 빠져서 좋았다. 다음엔 봄 가을에 오고 싶다. 목장에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점점 칭찬받을 일 일찍 잘 일어났다. 끝.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웃으면서 이 방송을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오늘도 2021 윈터 패키지의 마지막 방입니다, 여러분들. 이야, 시간 빠르네요. 한동안 어떠셨나요? 정말 여기서 그냥 한달 내내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대전 집에 가고 싶지가 않네요. 일단 형이랑 오랜만에 봐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의미가 제일 크죠? 그게 진짜 좀 너무 의미가 영키민이랑 함께하는 우리 영키민은 어땠어요? 제가 또 오랜만에 하잖아요. 이게 한 달만이잖아요. 저도 되게 좋았고 뭐랄까 되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니까 그냥 빨리 무대 가고 싶고 하네요. 하고 싶지만 해요. 원래 무대였으니까. 자, 여러분들 축제한 사람들 즐거웠던 경험이었는데요. 자, 저희가 설 동안 밤마다 여러분들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다 모였는데 각자 어떤 내용을 썼는지 발표하는 시간. 오.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씩만 할까요? 네. 야, 먼저 할 때 얘기 있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 참가해서 두 장 찍어주고 그랬어요. 아, 그쵸. 벌써 그쵸. 두 장이 맞네요. 저는 모르겠는데 벌써 두 장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멤버들이 찍고 네. 나면 이제 그냥 찍고 네. 그리고 자기 코멘트 네. 한 줄 남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맥주 공장. 오늘은 맥주 양조장에 갔다. 작년에는 탁주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맥주를 만들게 되어 신기했다. 완전해. 맥주. 맥주는 너무 맛있었다. 오늘 칭찬받을 일 맥주 조금만 마심. 어. 조절했다. 절주했다. 제목은 맛있어요. 마실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컨디션 때문에. 오, 멋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전국의 말씀. 아, 제가 한번 찍어주세요. 아, 제가 전국이에요? 네, 옆에 사람들이 두 장 찍어줘야 돼요. 민경. 짱! 초등학교 때 이거 방학 숙제로다가 한 이틀만 몰았었으면 맞죠. 얘기는 한 번에 다 몰았어야지. 항상 그 선생님 그 책상 위에 일기장 이렇게 쌓여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나는 일기를 막 꾸준히 썼던 기억이 항상 매년 오래된 일기를 좀 써봐야겠어. 계속 매년씩. 나도 다짐한 1년 전에 몇 번씩 안 써요. 아니 저는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했냐면 파랑집 살 때. 아, 일기를 한번 써봐서 그때 처음으로 딱 써보자고 마음을 먹고 써놨는데 쓰고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호병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아, 아니야? 그때부터 아니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아, 제일 못했다. 아, 호병인가요? 제가 그런 말 했는데. 네, 다 읽고 나서 승리했어요. 제이홉 승리! 자, 한마디 얘기는 안 썼습니다. 읽어주세요. 한마디 읽어주죠. 유니캠맨 건강만 해라. 건강해요. 이건 말 참고로 영팀입니다. 자, 다음 전 제이팬. 아, 자, 제목 겨울바다. 추운 날 바다 앞에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출중을 받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소리도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저녁을 17시쯤 먹었는데 막국수가 너무 맛있었다. 그 동동주도 맛있었다. 깔끔한 하루였다. 진짜 애들이가 깔끔하네요. 애들 이게 수준이 다 초등학교 3학년인 거야. 나도 그래. 아, 제가 칭찬받을 오늘 칭찬받을 일 동동주 시킨 거. 아 맞지. 그거 칭찬해야지. 인정이죠 이거. 자, 형님 도장 찍어주세요. 아니 근데 다들 초등학교 때 느낌이 난다. 아, 여러분. 직관적인 일기 되게 오랜만이야. 여러분. 야, 반대.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와,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진짜. 남준의 말씀, 정구가 옥동주 쩔었다. 아, 크신 동동주. 오케이. 남준이의 일기. 어, 오늘은 고성으로 가서 바닷가에서 짱 멋진 사진들을 찍었다. 어디에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JMT 간식들을 먹었다. 길고 보람찬 하루. 오늘 칭찬받을 일 진짜로 없다. 개구리 잡기 성공. 덕진의 말씀 개구리를 진짜 맛깔나게 접었다. 개구리 인사입니다. 개구리. 아, 개구리도 접었구나. 제목 추운 날. 와,
진짜 추웠다. 저 풍력 발전기에 매달리면 휑 하고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셌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다. 웃고 살아서 오늘 수명 30분 늘어났는데.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 아 맞아. 여기 딱 이렇게 존댓말로 해주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가로치고 감기 조심 이런 거 해주세요. 감성을 하겠다. 저도 오늘 거 했는데요. 제목 풍력 발전기를 가까이에서 보다. 풍력 발전기를 TV나 차 타고 이동하면서 많이 봤었지만 한 번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많은 수의 풍력 발전기를 보게 되어서 신기했다. 넓은 목장에서의 촬영이 평화롭고 즐거웠다. 촬영 마지막 날이라 아쉽지만 기간이 짧은 만큼 다양한 걸 경험하고 가서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쟤네 그래도 초등학교만 쭉 하면 돼. 네, 이거 다르다. 정말 환상해 와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 대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이어주세요. 같은 경우는 비의 말씀. Have a nice day. 이름 김태현. 날짜 2020년 12월 10일. 날씨 매우 추움. 자, 제목은 풍경 좋은 날이에요. 해와 구름이 뽀뽀를 했는지 너무 겹쳐서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양은? 네, 양은 곧. 양은 곧 아닌데? 영수, 양은 쉬인데? 곧. 영수가 영수가 진짜 부끄럽네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자, 양은 부럽다. 어찌 털이 저렇게 많은지. 난 수염이 없어서 입이 시렸다. 아 정확적이네. 여튼 풍경은 너무 좋았다. 아 풍경 노래 좋죠. 풍경 윈터베어까지 친구 손등에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찍어드려요. 저 있어요. 자 오늘 칭찬받을 일은 한우 먹기 전입니다. 견역 안 먹음 다이어트 굿. 야 너 뭐 아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한우 먹기 전 제이홉의 말씀. 저를 아껴주는 담임 선생님 같아요. 항상 오늘처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는 게. 좋은 것만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두렵고 그래. 무서운 경우 많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아 이 사람 어마어마하지. 와, 야, 제이홉 이거 테스트 중에 역대급 모집이다. 와, 역시 제이홉 가디오. 제일 긴 거 골랐어요. 가디오. 역시. 아니, 다들 두 번째 날 안 썼길래. 역시 제가 저 두 번째 다녔어요. 아, 그러네. 아, 좀 맞췄다. 아, 근데 이제 다르니까. 우리는 맥주 가고 뭐가 있는지. 아, 맞아. 요가 있어. 요가. 제목, 오랜만에 스키장과 첫 집 와이오. 오늘은 20년 만에 스키장에 왔다. 20년이에요. 진짜. 인생 초초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저번 핀란드 때도 그냥 스키장 같은 느낌의 곳을 갖게 했죠. 썰매장. 제대로 된. 아, 썰매장이었나요? 스키장인데 썰매장. 스키장인데 썰매장.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된 그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치고 진짜 제대로 된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옛날 생각도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진짜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또 처음으로 GYR을 탔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감동 메시지. 역시 진짜 날 행복합니다. 아 가져오세요. 내가 써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감사합니다. 아 기대되네요. 이곳에 산다. 네 가사 읽어보세요. 네 이곳에 산다. 아, 이 선생님 거 이거 읽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호석 학생 이럴 거면 10만 아 진짜 웃긴다. 그 점점 웃음이 대박이다. 점점 호석 학생 이럴 거면 10만 맞아. 이모티콘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윈터 패키지의 꽃 백신 선물 있어? 선물 있어? 이거는? 강원도 특산물 뭐 있나? 강원도 특산품 감정 특산품이네요. 감정 몸에 좋은 도라지청과 감자빵. 와 그래 한잔에 감자빵. 근데 여러분 도라지청이 진짜 좋아요. 도라지청이랑 네. 저는 진짜 좋아. 네. 그리고 도라지청이 목에 좋죠. 그리고 저희의 타이니탄 인형. 자, 여러분. 자, 해볼까요? 어, 뭐야? 나 보고 있는데. 나는 아래 보고 나 슈가 보여. 아, 인형의 비밀 입고 있어. 어? 인형 액자에 내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 7년 동안 음악을 해온 자연스러운 멤버에게 하는 주제로 각자 다른 멤버들에게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뭐야? 이거 멤버가 찍어준 거네, 사진도. 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인형에 들어가 있다. 오! 아! 이 말이야? 아, 원래 이렇게 그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인형이지만 아, 리폼을 한 거죠? 네, 리폼을 한 겁니다. 수술했구나. 아, 네. 많이 아파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 액자도
사실 없는 건데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 일단 한 명씩 들어볼까요? 자, 슈나부터 들으시죠. 슈나부터. 이걸 이렇게 작업실에서 하나, 쭉. 음악 작업을 정말 맞아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4년도가 너무 부러워. 너가 우리 팀이기에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되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를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아, 이거 약간 캠프파이어 시간인가? 사실 너가 장난으로 천재 천재 할 때마다 이 천재 천재라는 거를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뭐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너에게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주 훌륭한 친구. 앞으로도 우리 아미들한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고 우리한테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길 바래. 그래, 저 팬이 아니 이거야. 야, 이거 다 뜯어야 돼. 그래, 이거 야 강제 촬영인지 몰랐어. 아니 이거 지금 눈물 타임이야. 강제 눈물 타임. 한 사람만 부끄러워 모르겠는데 듣는 모두가 부끄러워. 아, 공개 채용 당한 기분이다. 바로 정신 없다. 바로 이거 태영이 형을 찍어줬거든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전국에 일단 그 엄청난 재능으로 다른 댄스고 방탄 소년단에 기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 때문에 우리 그룹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이때까지 본 재능 있는 사람 중 가장 최고인 것 같으니 앞으로도 전국으로서 전국으로서 멋진 음악 그리고 멋진 노래 멋진 무대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수고했다. 사람이 이렇게 되지가 너무 분명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그 형은 오히려 더 뭔가 사람답고 멋진 모습을 방탄소년단의 어쨌든 뭔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7년 동안 뭔가 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형이 리더로 있는 곳에 항상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함께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누가 설마 마지막 그렇게 사랑해 이런 말 할 사람 없지? 진짜 없을 거야. 하지마 어떡하지? 하루 중에 제일 숙연한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 남준이 형입니다. 시작 렛츠 고. 안녕하십니까 준이 형. 우리 마티형으로서 항상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주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영화 많이 보는데 형이 빨리 눈을 빨리 최근에 이제 12월 4일 형의 생일에 맞춰서 곡을 하나 그 아미분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형이 조언을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 형을 보면서 아 진짜 형만의 이런 노래 형만의 가슴을 담으려고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느끼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시간에 나같이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또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좋은 그런 감성 멜로디는 감사드립니다. 많은 형의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사랑해요. 감자. 예. 아, 감자. 아니야. 고난했다. 아, 나 말 이상했는데. 아, 재요. 지금
되고 되게 상상이 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음악 작업들도 한번 만들어보자. 아, 항상 응원할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음악 활동 하자. 앞으로도 기대할게. 계속 기대해. 네, 기대해. 아니 난 오히려 뒤에는 다 괜찮은데 앞에 미네 호비 형이야. 호비 형이야. 나 호비 형이랑 나오는데 바로 이거 틀고 싶었어. 자 바로 이제
진짜 맛있다. 와, 맛있겠다. 흑맥주. 맛있겠다. 스타우트 이건 뭐예요? 흑맥주. 맛있게 나 숙성시켜야 된대. 맛있겠다. 야, 지민아. 야, 우리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맥주 광고 찍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이, 참.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인데.